저희가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기.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 아니, 이거 농담이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희 네 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픽 디자인, 출판, 영상, 문의 창작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콘텐츠 창작과는 문의 창작, 출판,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스토리 기반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경험하는 학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역시 우리 교수님. 교수님. 이거 너무 버벅대가지고 잘못했으면 집에 갈 뻔했어. 집에 보내드릴 뻔했어. 아니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뭐 이런 학과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학과를 왜 와야만 하는가? 우리 학과의 장점이 뭔가요?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면 앞에서 말한 문예 창작, 출판, 영상, 그래픽 디자인 등 네 개 분야와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는 우리의 전공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그쵸. 우리 학과는 이북 디자인 제작이라는 큰 연계종의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강의가 있다면서요? 그렇지. 우리 학과는 2012년도부터 개설돼서 운영 중인 이북 디자인 제작학 연계 전공이 있고 2020년 2학기부터는 교육부 링크 사업에 선정된 AR/VR 콘텐츠 디자인학이라고 해서 4차 산업 트렌드에 맞는 연계 전공도 운영될 예정이지. 이외에도 학생들 자체적으로 어학이라든지 기타 다른 관심 분야의 부전공들을 참 많이 해서 우리과 친구들 보면 미래가 밝은 인재들이 참 많이 모여있다. 이런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저희를 보고 하시는 얘기죠? 우리과에 두 에이스입니다. 아니 일단 진짜 저희 학과만 봐도 저희 학과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좀 연계 전공이나 복수 전공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업에 되게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너희 이제 곧 졸업인데 진로는 정했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정말 당연한 소리죠. 괜히 에이스가 아닙니다. 영화계 혹은 방송계 쪽에서 인정받는 영상 콘텐츠 전문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졸업하고 가고 싶은 회사? 워너비 회사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1학년 때부터 명함 만들기를 했잖아요, 저희. 그래서 거기서 제 명함을 TVN으로 정했거든요. 저는 TVN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상을 했었는데 공부해보니까 글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출판이랑 문예창작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써보고 시나리오도 써보고 하면서 또 다른 전공들도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저희 선배님들 보면 전속으로 PD도 하고 계시고 출판사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너네들이 말한 대로 졸업생들 보면 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 같아. 지금 대략 생각나는 건 뭐 영상 분야 쪽은 뭐 MBC, EBS, YTN, 그 외에도 뭐 게임 채널이나 뭐 기타 다른 여러 방송사들의 어떤 취업을 하거나 뭐 영상 스튜디오나 제작사 이런 데도 진출을 하고 최근에는 확실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편집자들도 많이 그 활동을 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출판 쪽은 보면 김영사, 지학사라든지 비상교육, 현암사 등 여러 출판사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거나 이 외에도 보면 이제 뭐 기업에서 여러 어떤 산업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홍보 콘텐츠라든지 그래픽이나 디자인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지. 근데 얘들아, 유진이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너네는 우리과에 어떻게 오게 된 거니?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만들고자 하는 영상을 기획하고 직접 연출하고 편집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원서 쓸 때 디콘을 눈여겨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 후회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대학생을 하고 있어요. 생소한 영상 조명 실습도 해보고 1+2로 디자인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도 배워서 저는 영상과 디자인 계열에
참된 인재가 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영상 때문에 왔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 실용음악과 전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저희 학과를 오게 돼서 아, 나는 이제 앨범을 내면 뮤비 하나 정도는 내가 찍어봐야겠다. 이런 포부가 있었죠. 근데 다른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디자인이나 뭐 출판 이런 거 보고 온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학과는 진짜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많다. 인재들이 많다. 인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너희는 학교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까? 저는 4년 내내 전부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봄에는 타 지역으로 학과 학생들이 놀러 가가지고 선후배들과 게임도 하고 돈독한 관계를 쌓고 그러는 MT도 가고 여름에는 상반기 결선 느낌으로 전체 학년이 랜덤으로 한 조가 돼가지고 주어진 24시간 동안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을 하는 선의의 경쟁 프로그램인 24시간 필름 페스티벌도 하고요. 가을에는 이제 좀 서먹했던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친목을 다지고 같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학과 체전도 정말 재밌는 추억이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오세요. 같이 하잖아? 네, 그죠. 달리기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하반기 결선이죠. 1년 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디자인, 소설, 영상, 출판 잡지들을 뽐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DCC 콘텐츠 페스티벌로 1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가지각색으로 많은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해봤고 그리고 이제 4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지금. 저는 행사도 진짜 많이 생각이 나지만 진짜 좋았던 거는 뭐 공모전이나 이런 자격증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돈 벌면서 다닌 학교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교는 디자인 자격증 같은 걸 따면 공시료 이런 거 다 지원해줘. 프로그램 솔직히 맞아. 강의도 다 지원해주고 학원 안 다녀도 돼. 그쵸. 이게 진짜 좋았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콘텐츠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문예창작 전문인, 출판편집, 기획 전문인, 영상 콘텐츠 전문인, 그래픽 콘텐츠 전문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여기 세명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에서 당신의 꿈을 키워보세요.